여러분 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오리가미 비디오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본의 종이공예죠? 네. 아, 오리가미 스타를, 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세요.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오리가미 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모양과 색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네. 자, 일단은 당연히 오리가미 종이가 필요하겠죠? 네, 정사각 종이 필요하십니다. 자, 이제 양면이기 때문에 접었을 때 저렇게 금색의 파트가 조금 나오게 돼요. 네. 자, 자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쉽고 깨끗하게 접힙니다. 네, 그러니까 자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깨끗하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깨끗하게 자로 접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은색 쪽을 위로 두시고 베이스되는 색을 위에 두시고 금색을 안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접어줄게요. 네,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런 다음 자, 바깥으로 접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뒤로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다시 여셔서 이렇게 보이시죠? 네. 꼭지점에 맞게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 네. 끝쪽에 맞추셔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모양 헷갈리시죠? 잘 보시고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네, 뾰족할 수 있도록, 뾰족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접어주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로 누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끝이 났어요. 자, 14개가 필요하고요. 자. 자, 14개 그리고 똑같은 건데 반으로 접은 게 7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 다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번에는요. 맨 끝쪽이 그 골드 색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보시면요. 자, 4개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겠죠? 맨 위쪽 말고 지금 양사방으로 4개가 보이잖아요. 그쵸? 네. 자, 접힌 것들도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접히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위쪽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접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다른 파스텔 색상을 이용해서 또 만들어 봤는데요. 네, 조금 작죠? 네.
네, 왼쪽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무겁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종이를 좀 더 사용을 했기 때문이겠죠? 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접힌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접히지 않은 아이를 가지고 오셔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둘 다 날개 같은 이쪽을, 위쪽을 여신 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넣어주시고, 또 접혀있는 아이를 하나 더 가져오셔서, 네, 또 서로 끼워줄 겁니다. 네, 이쪽에 넣을 거예요. 네, 은색 날개 같이 보이시는 부분, 네, 이쪽 부분에. 네, 아구가 딱딱 맞죠? 그래서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또 접힌 아이를 가져오셔서 날개 쪽 딱 넣어주시면 딱 맞게 된답니다. 그러면 네 개를 가지고 지금 벌써 별 끄트머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한쪽 끝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똑같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시작해볼까요? 연결해볼까요? 자, 오른쪽 위쪽을 열어주셔서, 네, 완전히 여셔야 돼요. 그래야 연결이 되겠죠? 오른쪽 위쪽을 다 여시고, 자, 접히지 않은 것을 이번에는 들고 오셔서, 자, 이쪽 날개 쪽에 또 쏙 넣어주시고요. 자, 다른 쪽을 또 방금 넣은 쪽을 펼쳐주시고요. 네, 조금 이따가 저거 정리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또 새 거 하나 들고 오셔서 접힌 거 들고 오세요. 접힌 것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접히지 않은 아이 들고 오시고요. 반대쪽 여기 넣어줄게요. 자, 안 접힌 애들끼리 한 방향에 와야지 이제 별이 만들어지겠죠? 보이시죠? 네. 자, 별의 두쪽 끝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별 모양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나요? 그쵸? 자, 이제는 두 개가 됐으니까 연결을 해볼까요? 네, 완전히 여셔서. 자, 나중에 마지막이 되면요, 종이가 굉장히 많아서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지개를 이용을 해서 조심히 열어주시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가지고 오시고, 접히지 않은 것이요. 연결해 주겠습니다. 다음 꼭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개 더 필요하죠? 접힌 거, 그 다음에 안 접힌 거, 그쵸? 넣는 건 반복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다 접혀 있는 거라서 아구가 굉장히 딱딱 맞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벌써 3개 꼭지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위쪽에 접히지 않은 애들끼리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연결. 자, 이렇게 하셔야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서로 연결이 돼요. 자, 아직은 완벽하게 안 됐죠? 계속 해볼게요. 접힌 아이 다 가지고 오시고,
네, 접히지 않은 아이 했고요. 이제 접힌 아이, 다시 접히지 않은 아이 하나하나 연결해 주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별꼭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네, 잘 하고 계신가요? 어디를 연결해 줘야 될지도 굉장히 분명하죠. 색상 때문에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은색 부분이 서로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해도 자꾸 빠져요. 네,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네, 아직까진 고정이 안 되죠. 나머지 해줄게요. 계속. 같으니까 반복해 주시고 은색끼리 고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잊지 마세요. 자, 열어서 은색끼리 연결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연결 또 옆이랑 연결 이제는 계속 반복이죠. 자, 여기 이렇게 끼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6개의 꼭지점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다 펴진 부분들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다 여셔서 은색 부분끼리 연결을 서로 해주면 됩니다. 자, 꺼내셔서 연결, 연결 하시면서 별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갖추어 가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꼭지 해줄게요. 식으로 옆쪽이랑 연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세요. 꽂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끝쪽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총 7개의 꼭지점이 있으면 다 완성이 된 거랍니다. 중간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손으로 다 하다 보면 혹시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쪽집게를 가지고 조심조심 해주실 거예요. 자, 일단은 안으로 들어간 부분 이렇게 잡아 빼주시고요. 조심조심. 자, 서로 지금 다 겹쳐 있죠? 네, 동그라미처럼
지금 서로 도미노처럼 엉켜 있어요. 정리 다 해줄 거예요. 몇몇 개는 이미 들어가 있죠? 아까 계속 넣었기 때문에. 네. 자, 다시 넣어주세요. 빠진 부분 다시 은색에 넣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 열어서 넣어주시고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네, 이제는 별 모양이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된 것 같죠? 네, 꾹꾹 눌러서 네 구멍이 작아질 수 있게 서로 모일 수 있게 만져주세요. 네, 반대쪽 볼게요. 아, 반대쪽도 엉망이죠? 네, 다시 정리해줄게요. 안으로 기어 들어간 것들 쏙쏙 빼주세요. 자, 꺼내주시고요. 자, 이제 다 정리되셨으면은 자, 이렇게 쪽집게 사용해서 넣어주시고요. 쉽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꾹꾹꾹 눌러서 별 모양이 자리가 잡히도록 해주세요. 네, 구멍 너무 크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쁜 별 모양이 완성됩니다. 반대쪽이 조금 열렸네요. 고정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예쁘네요. 너무 세게 눌리시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살살 누르시면서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네, 오늘 완성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여야 돼요. 자, 같은 색상의 색종이를 사용을 했지만요. 끝이 골드이고 끝이 그레이 조금 다르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와 색상으로 만드시면 이렇게 같은 별이지만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색종이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면요. 꼭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귀엽고요. 네,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다른 비디오들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